네. 안녕하세요. 2012년 10월 23일. 오늘은 귤이 얹혔어요. 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오늘은 2012년 10월 23일인데요. 광주에 있는 올리브 그린에서 어떤 상품으로 강좌가 진행되는지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힘으로 좀 감춰줘요. 근데 이쪽은 보이는 부분이니까, 얼굴 같은 부분이니까. 오늘 준비한 강좌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그 가정에서 화분이나 뭐 여러 가지 소품들을 담을 수 있는 그 저희가 이름 붙이기는 가든 박스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집에서만 하다가 이렇게 네. 같이 좋은 이웃들하고 모여서 하니까 더 새로웠던 이제 것도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서 하면 더 재밌는 부분에서 능률도 올라가고 아이디어도 같이 모을 수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그 감회는 어떠신가? 아, 좀 제가 너무 맞겠구나. 네. 여태 동안 맞겠구나. 네. 네, 그렇게 느낍니다. 글쎄요, 이제 색상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가을에는 아무래도 올리브 그린이나 머스터드, 또 도토리색 네. 예, 그런 색깔, 좀 제가 선호하는 색깔이고 가을 색깔인 것 같아요. 이거 전에는 그냥 기초 없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선생님 말씀 듣고 하니까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어요. 전에 한번 왔었거든요, 여기는.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와서 여기 손잡이 닦으면 산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네. 근데 공방에 너무 예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렇죠. 네.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재미 현재 21.6초. 떨리는 거. 손 주세요. 아, 뭐 이거. 오.
오.